국회도 수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황무경 국회의원입니다. 전혜린 씨가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좀 어려운 책일 수도 있는데요. 도덕경을 추천하고자 합니다. 이 도덕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일깨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. 이금희 씨가 쓴 우리 편하게 말해요인데요. 마음을 다해 듣고 할 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.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권의 책을 권해드렸는데요. 바쁜 일상이지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